보니까 진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찬송 소리와 열기 있는 예배가 참 큰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옛날에 제가 그 피난 시절이 생각이 나요. 6.25 때, 6.25 전쟁 때, 1950년 그때 제가 평양에서 살다가 남한으로 피난을 왔거든요. 전쟁 동안에 피난을 와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피난민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린 동안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지금 여러 모습 보니까 그 찬송하는 거나 태도나 모습이나 열정이나 간절한 마음이 옛날 그 6.25 때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참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국에 오신 것을 크게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몇 번 정부의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날 기회들이 있었어요. 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면 전부 우리 중국의 동포들을 데려오십시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중국에 계신 분들을 먼저 여기로 모셔오고 그래도 모자라면 러시아에 있는 사람 우리 교포들을 모셔오고 그래도 모자라면 저 동굴앞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 모셔오고 그리고도 모자라면은 뭐 태국이든지 미얀마든지 이런 불교 나라에서 오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 마음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한국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하고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오셔서 한국에 많은 도움을 주셨죠. 지금도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은 한국 경제를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직장이 필요해서 일하려고 한국에 왔지만은 여러분이 일했기 때문에 한국이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많은 큰 유익이 되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고 여러분을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을 다른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하고 좀 다르게 만들었어요. 인간 속에는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이 물질적인 몸이 있죠. 이것은 이제 뭐 풀이나 돌이나 짐승이나 곤충이나 다 똑같이 이 육체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물리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모든 창조물이 다 피조물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물리적인 면을 위에는 정신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동물이나 식물도 생명이 있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높은 고차원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래 동물이나 짐승이나 뭐 우리 사람이나 다 뭐 먹고 자고 쉬고 그거 다 비슷하죠. 근데 그까지는 같아요. 몸 육체적인 거 우리 다 똑같아요. 또 혼적인 거 생명, 지식, 의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위에 또 하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혼이에요. 그것이 사람과 이 피조물의 세계와 짐승이나 풀이나 뭐 이런 것과 다른
또 하나의 고차원적인 그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이에요. 사람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있은 이래로 늘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왜 태어났나? 태어나서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죽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질문을 해. 짐승들은 그런 질문을 못 할 줄 몰라요. 왜? 1차, 2차적인 그런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1차, 2차적인 생명만 있지만은 인간만은 3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그 3차원의 세계가 영원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도 아,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이 우주는 어디서 왔냐? 우리 생명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냐? 이런 질문을 인간은 해요. 이것은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옛날 과거나 지금이나 말고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얻어야 그래야 인간이 인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즉 영적인 대답이 있어야 사람이 무엇이며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대답을 찾아야 그제야 비로소 사람이 아, 내가 인간으로서 마지막 대답을 얻었구나.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네. 그냥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고, 그저 정적인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1차, 2차 세계밖에 없어요. 또 1차와 2차 세계, 차원의 세계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3차원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져요. 우리가 지금도 먹고 자고 놀고 뛰고 이러고 하지만은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또 뭐 공부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그러나 보통 사람은 요 두 개의 세계에서만 사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두 개의 세계에서 2차원의 세계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영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눈이 뜨기 시작하고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중학교 1학년까지 평양에서 학교 다녔어요.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이제 북한의 새로운 정부가 서가지고 처음 한 2년은 괜찮았어요. 이제 해방된 다음에 이런 게 있었는데 한 3년째 되려고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북한에서 어려워지더니 그 다음에는 3년쯤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러니까 전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평양에서 교회를 다녀서 뭐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해요. 학교 다닐 때 못하게 하면서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은 월요일날 학교에서 불러내가지고 선생님이 때려요. 교회 갔다고. 근데 우리 반이 한 50명, 60명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이들이죠. 아이들이지. 교회 간 아이들 나오라 그래서 이제 7명에게 8명이 앞에 나왔어요. 나왔더니 교회 갔다고 막 때리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아, 그래가지고 한 번 매 맞고 두 번 매 맞고 그러니까 자꾸 매
때리니까, 월요일 말면 때리니까, 교회를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명 떨어지고, 두명 떨어지고, 세 명. 그래서 점점 예수님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반에, 송혜영이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아들은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계속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예? 1년 매 맞고, 2년 벌쓰고, 3년 매 맞고, 이렇게 계속 매 맞으면서도 다 포기를 했는데, 이 송혜영이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송혜영이 옆에 또 상복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복이라는 아이하고 혜영이하고 둘이만 매를 맞으면서도 버티는 겁니다. 어떤 날은 한 번은요, 너무 때려가지고, 3년을 매를 맞는데, 매 맞고, 벌 받고, 뭐, 별, 이런 걸다 하는데, 한 번은요, 이런 쇠멍리를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뭐, 어떤 데는 대나무로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뭐, 손바닥으로 때리고, 욕하고, 벌려가고, 손 들고, 벌 쓰고, 뭐, 별거 다 했는데, 3년 동안을. 그런데, 어느 날은 쇠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 다리를 들라고 그러더니 막, 이 종아리를 막 쇠몽둥이로. 선생도 화가 나죠. 이 조그만 게 말을 안 듣거든요. 다말 듣는데, 이 조그만 거 둘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혜영이는, 꾀가 생겼어요. 그래, 토요일 날 학교를 안 와요. 근데 토요일 날 주로 이제, 일요일 날 학교 오라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안 왔으니까 오란 말못 들었잖아요. 나는 토요일 날도 갔거든요, 학교를. 나 들었잖아요. 월요일 날, 너, 왜안 왔어요, 혜영이? 저 토요일 날 아파서 학교 오는 줄 몰랐어요. 나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또 교회 갔어요. 너 가지 말라는데 왜 가? 또 명을.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 날 싫어하는 거예요. 저거 하나가 자꾸만 속색이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되게 되면 자비판이라는 걸 해요. 앞에 나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나 잘못했다, 뭐, 어떻겠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이제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공격을 해요. 그 이제 자비판 시간인데, 막 공격을 하면, 날 보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응? 너, 왜 그따위 짓 하냐? 난 잘못한 거 없거든, 교회 간 거밖에. 내가 뭐 공부를 안 하는 아이도 아니고, 난 공부 잘해서 그때 우등생 했거든요. 학교에서 한 번도 말썽 부린 적이 없어요. 우리 학교에 합창단도 들었고, 연극단도 들었고, 뭐, 학교 사는 거다 잘했기 때문에 나는 학교에서 문제아가 아니에요. 단, 문제하면 교회 가는 거 하나뿐이지. 그거 하나만 문제지. 그래서 아주 북한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많이 매 맞고, 고생을 하고. 그러다 이제 전쟁이 났거든요. 6.25 전쟁이 나가지고, 남쪽에서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막 밀고 내려가서, 저 거의 부산까지 다 점령하고는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유엔하고 미국과 유엔이 16나라 군대가 막 몰려와가지고 석달 만에 이제 밀어붙이기 시작해서 저 압록강까지 갔죠. 압록강까지 갔는데, 압록강까지 가니까, 중국 군대가 몰려들기 시작해. 중국 군대가 얼마나 많이 그 압록강을 건너오는지 유엔군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이 16나라가 막 이제 중국에서 오는 군대를 막 총으로 쐈는데 총알이 다 날아갔는데도 계속 오는 거예요. 총알이 다 없어졌는데도 계속. 중국은 뭐 매일 한만 명씩 죽어도 끝이 없잖아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중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계속 밀어붙이니까
유엔군이 16나라가 힘을 쓸 수가 없는데 다 그냥 후퇴하고 막 압록강서부터 뒤로 밀리기 시작해서 평양까지 막 밀릴 때 그때 이제 제가 그 밀리는 피난민들하고 같이 이제 떠난 거예요.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맨날 그렇게 애 맞고 어떻게 그렇게 사나. 아, 제가 중학교 입학시험을 치러 갔는데 입학시험 치는 날 그날도 이제 면접을 하면서 선생님이 그래요. 너 다른 건 안 묻더라고. 너 입학원서에 거기 학교 써는 이 아이는 말썽꾸러기다. 주일날 절대로 학교 안 오고 교회만 간다. 그렇게 써놨는가 봐요. 나한테 이름도 안 묻고는 원서를 이렇게 보더니 너 주일날 학교 월요 일요일날 학교에서 오라면 올래 안 올래 그래.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중학교 입학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있다 선생님 저는 매일 학교 오겠습니다. 주일날만 빼놓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화를 발끈 내면서 너 같은 놈 공부할 필요 없어 나가 그러더니 촥 더니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중학교는 다 갔구나. 근데 발표한 날 이렇게 붙었더라고. 난 이유를 이유를 몰라요. 어떻게 해서 붙었는지 그걸 몰라요. 아마 시험은 잘 쳤나 봐요. 시험 치고 나서 면접하는데 막 나가 그래서 난 나갔는데 내 친구가 가서 합격 보러 가지. 난 볼 필요 없어. 난 벌써 결과가 나니까 동무해달라고 그래서 겨우 가서 왔더니 그 내 번호가 또 붙어서 중학교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좀 다니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와서 이제 편안하게 교회 다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어머니도 없어요. 평양에 있고 아버지도 평양에 계시고 내 동생 여동생 셋도 평양에 있고 남동생도 평양에 있어요. 예. 아직도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내 동생은 아직도 평양에 있어요. 거기에 거기서 살고 있고 그 가족들이 지금도 평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 어머니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매일 우리 집에서는 예배를 드려요.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앉으면은 어머니가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배를 안 드려요. 어디 간지 몰라요. 일하러 가고 없고 뭐 밤에 늦게 일 마치고 오시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는 목사예요. 우리 집안의 목사는 우리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뺑돌 앉혀놓고는 찬송 부르고 예배 기도하고 성경 읽히고 그리고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씩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아무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상복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늘 기도를 하고 이제 주일날은 교회를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가져온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그냥 옷 입고 이렇게 왔는데 다른 건 없는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저하고 친했어요. 뭐 이북서부터 친했지만은 남쪽에 오니까 어머니도 없죠. 그 어린 시절에 12살 때인데 12살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없이 뭐 아무것도 없죠. 뭐 먹을 것도 없죠. 뭐 입을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다른 아이들은 다 어머니 아버지 있고 가족인데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는 별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게 참.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는 왜? 어머니는 날 위해서 기도해 줬거든요. 어머니는 날 사랑해 줬고 어머니는 날 위해서 기도해 줬고
맨날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신 게 어머니니까 그 어머니 음성이 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의 목소리, 그 축복해주는 그 목소리를 꼭 듣고 자라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꼭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축복의 기도 소리를 귀에 쟁쟁할 만큼 꼭 듣게 해 주세요. 여러분이 축복한 그 축복이 결국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롭잖아요. 여러분도 외롭죠? 여기 오니까 외롭잖아요. 집도 나가서 한국에 오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또 힘들지 않습니까? 또 뭐 돈도 넉넉히 없고,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12살에 부산에 피난 가가지고 외롭죠. 외롭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없지만은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저는 하나님하고 나눴어요. 사람은 내가 누굴 붙잡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예? 사람하고 얘기하면 사람이 귀찮아해요. 나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왜 네 얘기까지 하냐? 그것도 처음은 들어줘요. 두 번째는 들어줄지 몰라. 뭐 처음도 안 듣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은 왜 골치 아픈 얘기? 나도 지금 인생이 골치 아픈데 힘든데 뭐 남의 얘기까지 뭘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도 피난 시절이니까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외로워요. 네? 부모도 없죠. 그런데 100번 얘기해도 100번 다 들어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의사하고 만나려고 그래도 뭐 몇월 며칠 날 오라 그러잖아요. 또 가서 한 15분 만나고 나면 얼마 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시간 이야기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하고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분은 우리를 피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들어요. 어떨 때는 서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조금 때 아이 시끄러. 또 그 얘기야. 말 좀 하려고 시작하다가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게. 우리 사람은 그래요. 예?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두 시간 말해도 가만히 앉아서 다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멘 하고 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5시 새벽 기도 가가지고, 어릴 때지만은 새벽 기도 가서 내 마음에 있는 외로움과 가난과 슬픔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다 얘기하고 새벽에 그렇게 하고 나오면요, 아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요. 막 답답한 마음으로 갔다가도 기도하고 나오면 막 마음이 편한 겁니다. 즐겁고. 기도하러 갈 때는 마음이 복잡했는데 그 복잡한 마음을 하나님하고 다 얘기하고 어떤 때는 눈물도 흘리고요. 그러고 나면은 얼굴이 훤해지고 부잣집 아들 같아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외롭게 가난하게 사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늘 편안한 얼굴 가지고 부잣집 아들처럼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속상한 얘기 하는 것도 없고 누가 사람한테 뭐 어른한테 가서 뭐라 그런 것도 없고 친구한테 뭐 하소연하는 것도 없고 늘 편안하니까요. 찬송가가 그런 찬송에 나의 마음 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 편안해. 왜 편안합니까? 얘기할 사람이 있거든요. 대화할 분이 있거든요. 내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 있거든요. 한 번은 이제 평양에서 자꾸 매 맞으니까 그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저희 어머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경을 읽어주세요. 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매 맞아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자를 두려워하라. 근데 선생보다 높은 분이 또 계시더라고. 근데 선생이 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어떤 날은 막 주일날 학교 오라고 그러니까 뭐 이러고 이거 이유를 자꾸 만들어서 주일날 학교 오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한 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몰래 어머니 몰래 학교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갔다가 살짝 오면 교회 갔다 온줄 알걸 우리 어머니가. 에? 우리 어머니 모르죠. 난 살짝 그때만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로 오늘은 내일 또 맞을 거 생각하기 싫어서 그냥 학교로 막 걸어갔어요. 한참 가는데 누가 날 쳐다보는 거 같더라고. 너 어디 가니 지금? 우리 어머니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오시구나. 그래서 교회를 가서 교회 늦었지만 교회를 갔어요. 그때 그 어린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하나가 이남에 와서도, 피난 와서도 늘 나와 같이 있어서 사람에게는 내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 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것이 교회든지 어딘지 내 기도하는 시간에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얘기했어요. 내가 신발이 없으면 하나님 신발이 다 떨어졌어요. 그랬어요. 그럼 어디서 생기는 신발이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아,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학교 들어가면 모자가 있어야 교물 들어가거든요. 모자가 없어요. 또 학교에 가서 하나님 모자 있어야 학교 가는데 학교 가도록 모자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 이화여대 다니는 그 누이 같은 나의 그 여대생이 모자를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 동생 쓰던 모자인데 새 모자야. 너 이거 안 쓸래?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난 하나님한테만 얘기했는데, 모자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나한테. 그래, 이 모자를 꼭 쓰려는 거예요. 날 보고. 그 써야지, 어떻게 해. 갖다 주고, 난 달란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가져와서 날 보고 모자를 쓰라고 그러니까, 그 모자 써야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람하고는 얘기를 안 해요.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해요. 왜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그것도 도와주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벌써 두 번째만 말해도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 자기들도 다 벅차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100번 말해도 들어줘요. 예.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늘 하나님하고만 얘기했어요. 하나님하고만 늘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좀 급할 때도 있더라고요. 좀 섭섭한 거는 하나님한테 제가 섭섭한 게 하나가 있는데 좀 미리미리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꼭 시간이 돼서 그때 딱 막 빠져가지고 딱 이렇게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어떤 좀 섭섭하더라고요. 좀 하나님 좀 미리미리 할 수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살아왔어요.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봤죠? 본문 성경에 아까 찬송도 불렀잖아요, 그죠? 찬송도 부르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세상에도 법이 있죠. 교통법도 있잖아요. 교통법 안 지키면 사고 나죠. 교통법이 있어서 교통법을 지키면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닐 수 있어요. 이 방에 들어올 때 문이라는 게 있어요. 문을 통과해야 들어와요. 팔도요. 하나님의 뜻은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만약에 팔이 반대로 굽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아프죠. 반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칙에 반하면은 아픕니다. 고장이 나요. 못 견뎌요. 고장 납니다. 안 돼요. 행복하지 않아요. 죽을 법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우주의 법칙. 물리에는 물리의 법칙이 있고 화학에는 화학의 법칙이 있고 경제에는 경제의 법칙이 있고 심리학에는 심리학의 법칙이 있고 모든 분야가 다 법칙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법칙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법칙이 있어요.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그걸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알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마치 기차가 서울에서 부산에 가려면은 철도길을 따라서 가야 돼, 기차가. 근데 기차가 있다가 나 잠깐 3초만 떠났다 올게. 만약에 기차가 그런 소리 하면 박살이 되는 거예요. 기차는 기차길을 가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고장이 나요. 왜? 사람들이 왜 그걸 불행하게 세상에 막 지금 75억의 인류가 있잖아요. 이 땅에,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어요. 왜? 그 길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뜻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재미없으니까 자살해버려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혼해놓고는 재미가 없으니까 이혼해버려요. 재미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한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서 살아야, 길이 뭔지를 알고 살아야, 그래야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타나 있지만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데가 몇 고대가 있어요. 몇 고대가. 첫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인간은 1차원의 삶만이 아니고 그냥 먹고 자고 뭐 이런 것만 아니고 뭐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뭐 이런 것만 아니고 3차원의 세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 3차원의 세계라는 것은 영혼인데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육체는 70년 아니면 건강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보통 70까지는 살 수 있는데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건강하면 80까지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70도 지나갔고 80 됐어요. 80까지 살았으니까 성경만큼 살았잖아요. 성경에 70이요 80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부터 사는 건 덤이에요. 성경보다도 더 많이 사는 거예요. 살지만 결국은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죽는 거거든요. 마지막 가슴 그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뭐 이 육체는 뭐 이게 깨뜨리면 이런 병 같은 거 깨뜨리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3차원의 세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인간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인간은 이 3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1차, 2차원의 세계만 가지고는 그냥 먹고 자고 뭐 뛰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또 뭐 공부하고 뭐 이렇게 미술하고 음악하고 그런 세계만이 아니라 그 위에 영적인 세계까지 가야, 그래야 인간이 참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차원의 세계는 생명을 받아야 돼요. 생명이 생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부터 생명을 받았잖아요. 예?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생명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의 열매로 우리를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주었어요. 즉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부모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육체의 생명이 우리 부모님이 그저 주신 선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은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이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하거나 대가 지불하거나 뭘 해가지고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이 부모의 선물인 것처럼 영원한 3차원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마치고 사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은혜라는 것은 그저 주는 거죠. 그냥 덕을 베푸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을, 선물을 받아들인 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그저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 믿음, 내 것으로 받아들인 걸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구원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이 그냥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물을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기 내가 하나 성경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서 하나님 없이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적은 사람도, 아무리 어린아이도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사람은 태어나서 죄성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사람을 보고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하는 건 뭡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걸 부모로부터 받은 걸 어떻게 해요? 예? 사람은 다 받았어요. 여러분, 사과가 어디서 납니까? 구로소리에서? 사과나무에서 나죠.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납니다. 바나나는요? 바나나나무에서, 배는요? 배나무, 죄는요? 죄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요한일서에 보면 누구든지 죄 없다고 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만, 우리 인간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성이 생겨가지고 그 죄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성만 가진 인간에게 영원한 새로운 또 하나의 생명을 주시기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죄성이 있으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아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 죄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천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생겨야, 그래야 그때부터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 부모가 해결할 수도 없고 정부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해결해 주셔야 해결이 되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 여러분과 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쪽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의 모든 것을 덮어주셨습니다. 완전히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한국에 오셔서 이 놀라운 좋은 소식을 듣고, 야, 그러면 이제 인간이 내 속엔 죄성밖에 없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이제부터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그날부터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됩니다. 저에게도 영생이 있어요. 제가 아이가 서희가 있는데요. 지금은 아이가 아니지만은 아이들이 셋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네, 하나는 첫째가 딸이에요. 둘째는 계집애예요. 셋째는 여시가예요. 첫째는 딸이라 그랬잖아요. 둘째는 계집애라 그랬잖아요. 셋째는 여시가라 그랬잖아요. 아, 그렇게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날 때 셋째가 어릴 때요. 한 다섯 살쯤 됐을 때인지 한 번은 제가 목욕을 시켜가지고 이제 재우려고 그러는데 아, 그 다섯 살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아이들도 다섯 살 때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이제 목욕을 다 시켜가지고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재우려고 그러는데 아,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귀엽고 너무 이쁜데 만약에 갑자기 아빠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얼마나 혼란이 많을까? 아빠가 갑자기 어떻게 됐나? 어? 어디 갔나? 왜 안 나타나나?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아빠가 너보다 먼저 저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죽는단 말은 안 했겠죠. 하늘나라 간다 그랬지. 하늘나라에 가면 너 기다릴 테니까 너 뒤에 천천히 와. 그랬어. 왜냐면 그 아이 속에 아빠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아빠가 죽은 게 아니고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 아빠가 하늘나라 가 계시다. 그 안심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희망을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미국에 살았거든요. 미국에 살았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어릴 때니까 영어를 해요. 그랬더니 Thank you. 그래. 내가 기다려준다니까. 내가 먼저 가면은 저를 기다려준다니까. Thank you. 그래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혹시나 네가 아빠보다 먼저 가면 너 아빠 기다려줄래? 그러니까 Sure. 그러면요. 아 그래. 다섯 살짜리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다섯 살짜리가 말해서 내가 했다. 너 네가 천국 가는 걸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거든요. 오 할렐루야. 아. 다섯 살짜리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했다. 야, 그 예수님이 언제 거기 들어갔냐? 내 마음속에 언제 들어갔냐? 그랬더니,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님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아빠가 목사인데. 아빠 얘기 듣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반들고 예수님 얘기를 다 해주고는 너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해 모셔드리지 않은 한 적이 없는 아이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가 손 포착 들었대. 다섯 살 때. 그랬더니 그러면 너 뒤에 남아.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마치고는 뒤에 남았더니 주일 선생님이 이렇게 단둘이 앉혀놓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다시 부활해서 이제부터는 네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응?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 예수님 마음속에 모실래? 그래서 그럼요.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해.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내 친구 되세요. 돼주세요. 나 영원히 예수님하고 살고 싶어요. 아멘 그랬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자기 속에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안 되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예. 그것이 다섯 살짜리든지 열 살이든지 12살이든지 20, 30, 40, 50 예수님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주었고 예수님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좋은 소식,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확실하지 않아서 처음 들어서 아니면 몇 번 들었지만은 마음의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오늘부터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앞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꼭 하시고 오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원한 생명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소자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거는 작은 자 가운데 작은 자라도 전부 다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도 이민자죠. 그렇죠? 그냥 남의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사는 게 여러분 더 편했겠죠. 중국이 여러분이 태어난 데니까. 저는 남쪽에 와서 살다가 저는 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미국에 20대 중반에 공부를 하러 미국에 갔거든요. 돈은 없는데 그런 길이 열리더라고요. 부모는 없는데 그런 길이 열리더라고요. 왜? 내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제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을 열어서 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래 살다가 한국에 나왔어요. 다시 나왔어요. 미국에서 26년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자꾸 나오라 그래서 나왔어요. 이거 사는데 미국 사는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도 고생이 많아요. 한국에서 그때는 한국에 잘 살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한국에 한 달 월급이 8만 원이었어요. 요새 돈을 말하면 8만 원. 우리 미국 갈 때 정부에서 허락한 돈이 10만 원이 10만 원 가지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와. 그런 시대였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어요. 우리 학생 때. 참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가난한 그런 나라가 우리 이 한국이었어요. 6.25 직후에 뭐 제일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었죠. 뭐 지금은 너무 달라졌어요.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달라졌지만은 그런 한국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있어서 참 그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들 이민들 갔습니다. 조금 좀 잘 살아보려고 근데 거기 가가지고 뭐 고생들 많이 했어요. 영어 할 줄 모르죠. 그냥 뭐 영어 못하니까 막 별일 다 했죠.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두 잡을 뛰고 잡을 두 개씩 막 다니면서 잠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나는 이제 공부하러 간 사람이니까 내가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이민자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 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미국 가서 어렵게 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손들이 이제는 잘 돼가지고 요새는 미국에서 목사님들 한국으로 모셔오잖아요. 한국 교회 저도 제 교회 제 후임자가 미국에서 왔거든요. 미국에서 온 후임자 젊은 목사를 나 대신 이제 내가 은퇴하고 왔는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그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거죠. 점점 좋아져서 내가 자꾸만 달라져요. 변해요. 마치 어린애가 태어나면 변하는 것처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나면 조금씩 달라져요. 변해요. 성장을 합니다. 그 성장하는 걸 보고 거룩함이라 그래. 이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우리 속에 잘못된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가요. 응? 여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란과 뭐 색욕과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분노와 이런 내 속에 죄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없어지면서 새롭게 점점 변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조금 변해요. 기도하면 조금 변해요. 성경 읽으면 조금 더 변해요. 하나님을 섬기면 조금 더 변해요. 이게 자꾸만 조금씩 어린애가 크듯이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변해가서 성장을 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참 섬김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되죠. 지금까지는 나를 섬기라 우리 아빠도 나 섬기고 엄마도 나 섬기고 형도 나 섬기고 다 나를 위해서 나 그러다 그러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돼요. 나에서부터 해방을 받아가지고 나에서부터 해방을 받으면 받을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웃들,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점점 사람이 넓어지면서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태도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습관도 변하고 자꾸 달라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여러분이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첫째,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 둘째는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날마다 조금씩 하루아침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대학 가는 사람 없잖아요. 아기는 자라나야 돼요. 젖 먹고 이렇게 조금씩 유치원 다니고 조금 이렇게 해서 그래서 대학까지 가고 시집 가고 장 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팍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 없어요. 차곡차곡 성장하는 거야. 여러분도 지금 성장의 과정에서 거룩해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좀 더 마음을 넓혀 주시고 생각도 바꿔주시고 태도도 바꿔주시고 말도 바꿔주시고 내 행동과 습관과 내 인격을 바꿔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 제가 말했던 좋은 습관이 생겨요. 결국은 변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좋은 습관이 생겨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겁니다. 에? 잘 살려면 좋은 습관이 있어야 돼요. 좋은 습관이 생겨야 좋게 사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게 잘 안 되죠.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거. 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예수님 나와 내 마음속에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저와 영원히 영원히 같이 계십니다. 약속하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영원히 영원히 성령께서 너와 함께 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하고 영원히, 어떨 때는 남편도 옆에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예수님과 성령님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거든요. 보혜사라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도우미. 예? 도우미. 여러분도 도우미 일을 하신 분들 계시까니? 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셨나? 날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 오셨으니까 그분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고 성령님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늘 생각하면 기쁘다고 말해요. 내가 이 땅에서 고생을 좀 하지만 언젠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 아니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가서 살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언제 죽든지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뻐하고 내 속에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는 것도 그거 연습해야 돼요. 좋아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데 어떻게 항상이라면 습관을 만들라는 말이에요. 뭐든지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다 그러고 기쁘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된다 그러고 할 수 있다 그러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기뻐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아 이거 죽겠다. 오늘도 죽겠어. 아이고 또 죽겠어. 뭐 아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배고파 죽겠어. 보고 싶어 죽겠어. 맨날 죽겠다 하는 습관을 만들면 죽어요. 왜 저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이라는 말은 습관을 만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에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 그건 뭐 그까지 그거 가지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해결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아 구름은 꼈지만은요. 저 구름은 조금만 지나면 다 없어지고 저 구름 저편에는 햇빛이 또 있습니다. 말을 생각을 습관으로 자꾸만 기뻐하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안 해봤자 쓸데없어요. 괴로운 얘기만 맨날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더 괴롭죠. 괴로운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괴롭죠. 왜? 습관이 되니까. 에? 습관을 만들 바에는 여러분 좋은 습관 만드세요. 기뻐하는 습관 만드세요. 웃는 습관을 만드세요. 우는 습관보다도 울 때도 있죠. 울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울 때는 울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우세요. 가서 실컷 울고 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여러분 모세 얘기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이
한 해저가 막 빛이 얼굴에서 났다고 그래요. 얼굴에 하도 빛이 나니까 수건으로 덮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도 빛이 난다고. 우리가 그렇게 빛이 안 나도요. 에? 안 나도 늘 하나님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은 하나님하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도와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그런 좋은 밝은 습관을 만드세요. 아멘. 말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런 말을 자꾸 해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저도 그 습관을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슬픈 일이 많잖아요. 가난하죠. 고독하죠. 다른 애들 다 자기 부모가 있는데 나는 없죠. 난 돈도 없죠. 갈 데도 없죠. 아는 사람도 없죠. 근데 부산서 중학교를 그래도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공부하러 갔어요. 제가 형님이 한 분 있었는데 형님 보고 나 서울에 공부하러 갈래 고등학교니까 네가 서울 어린 줄 알고 가려고 그래?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네가 어떻게 거기 가려고 그래? 아 그래서 아 난 가고 싶다고 나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고등학교 그랬더니 못 가 그래서 난 가고 싶어요 못 가 그래서 난 가고 싶어요 못 가 가고 싶어요 못 가 그래서 가버렸어요. 가방 두 개 들고 부산역에서 책가방 하나하고 옷가방 하나하고 들고는 기차를 타고는 기도했죠. 하나님 나 이제 서울 가는데 서울에 아는 사람 없습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또 입학하려는지 안 하는지 그때는 고등학교 입학하는 게 어려웠어요.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되니까 아 붙을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기차 타고 기도했거든요. 아, 갔더니 붙었어요. 그땐 10대 1이에요, 10대 1. 10대 1 경쟁에서 붙었어요. 아, 근데 입학금 내야 되잖아요. 입학금 없으면 난 떨어지고, 입학금 있는 아이가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또 뭐에 또 기도했죠. 항상 기도하라고.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내일까지 돈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누가 좀 돈 좀 떨궜을까 싶어서 서울 바닥에 막 길거리 돌아가면서 누가 좀 손 돈 좀 떨구지 않나. 아무도 돈 그때 돈이 없는 세대니까 그 뭐 1950년 53년이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 아이 큰일 났어요. 내일까지 돈 못 내면 나는 이제 끝인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합니다. 나 이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입학금을 주셔야지. 입학금을 안 주시려면 붙이지 말아야지. 낙찰시켜야지. 합격시켜놓고 입학금을 안 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기도했어요. 아 그랬더니 아 그날 밤 10시에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너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라. 그래서 교장 선생님 만나면 돈 없다 그래. 돈 없다 그러래요. 아 근데 그 기도 속에 들은 음성이니까 이건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난 기도하고 들은 거거든요. 근데 옆에서 그냥 직접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음성이. 아, 그 음성 듣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요. 그날 밤 잘 잤어요. 걱정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딱 9시까지 갔죠. 걸어서 그때 뭐 차비도 없으니까 막 걸어서 한 시간을 걸어서 학교 가서 그래서 교장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교장 선생님 지금 회의 들어가셨다고.
어디서 회합니까? 저 몇 도시에서. 그래요. 그 가서 두들겼어요. 누구야? 그래서 접니다. 접니다.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아 우리 교장, 교감, 교무주임, 학교 총 책임자, 총 대표들이 일곱 명이 딱 모여서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갑자기 하나이가 문 열고 들어오니까 아 이 선생님 일단 놀라가지고 뭔지 제가 이렇게 전화하고는 선생님 교장 선생님 저는요 지금 평양에서 와가지고 부산에서 지금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 이 학교에 다니고 싶어서 지금 시험 쳤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돈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나가! 그럼 아마 교감 선생님 같은데 뭐 교무지면 나가라고. 나갔죠. 나갔더니 한 10분이나 있으니 들어와! 그래. 들어갔죠. 그랬더니 뚱뚱한 교수님이 우리가 내 입학금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기도했거든요. 습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뭡니까? 그냥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는, 즉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라는 겁니다. 모든 걸 전부 다. 물론 중학교 3학년 동안에도 기도해서요. 그게 고등학교 와서 입학이 됐잖아요. 아이고 그때부터 그 다음에 내가 또 이제 살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있어야 되잖아요. 교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 가지라. 그래야 고민이 있으면 고민을 자꾸 말하고 걱정이 있으면 걱정을 말하고 하나님이 야 너 시끄러움 못 듣겠어 이제 너 뭐 몇 번째냐. 하나님은 안 그래요. 사람은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십 번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다 두고 있다가 딱 이뤄주십니다. 그래서 문이 하나가 열리고 둘 열리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까요? 했죠.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못 먹어서 사흘씩 굶고 체육 시간에 배가 고파서 운동도 못하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난 기도만 했어요.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고 긍정적인 말이고 긍정적인 태도고 긍정적인 행동과 습관과 그런 인격을 만드는 겁니다. 그 자꾸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많은 응답을 경험해요. 작은 것, 큰 것들,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응답을 받는데 응답을 받으면 더 기도하고 싶어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를 아니까 더 기도하고 싶죠. 기도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구냐?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기도 안 해본 사람은 기도에 경험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경험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거든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습관은 범사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36년 만에 저희 어머니를 만났어요.
12살에 헤어졌는데 46이 돼가지고 어머니를 만났어요. 평양에 가서 만났어요. 아, 만났는데요. 보니까 어머니가 80세더라고요. 하얀 머리에 흰 저고리, 흰 치마 입고, 흰 고무신 신고, 지팡이 이렇게 구부리고 날 기다렸어요. 문 앞에서. 그래서 잘 몰고 이제 들어가서 저기 딱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틀림없어요. 근데 내가 차에서 내리자 어머니가 막 쭈쭈쭈쭈 하더니 나한테 딱 이리 안기는 거야. 이렇게 36년 만에 만나면 보통 어떡하죠? 울죠. 그런데 그때 누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순간에 어머니가 나한테 딱 안길 때 그때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내가 그 사진에 하는 장이 있어요. 예? 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제가 울질 않고 웃고 있다고. 너무 좋아서. 왜? 36년 동안의 기도가 응답이 됐거든요. 매일같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어머니가 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서 울지도 못하겠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끌어안고 환하게 웃은 내 모습을 누가 사진을 딱 찍어서 아, 지금도 제 걸 얼마나 제가 좋은지. 왜 저렇게 울지 않고 웃고 있을까? 왜? 보통 때 웃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뻐하는 습관을 들여놨으니까 그런 때도 웃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싶으면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조금 기도 경험하고 싶으면 조금만 기도하세요. 자주 경험하고 싶으면 어떻게? 자주 기도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느끼면서 신나게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격하죠. 감격하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를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범사를 놓고 기도하니까 범사가 이러면서 이제 어느 단계가 이렇게 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분이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구원받고 거룩해지면서 좋은 신앙적인 습관을 사물을 좋게 보고 기쁘게 보고 기쁘게 표현하고 기쁘게 말하고 기쁘게 행동하고 같은 일 여러분 일을 할 때도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때도 그냥 마지 못해서 아이고 또 오늘 하루 또 일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하루 일하는 거 기분 좋게 하세요. 즐겁게 해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뭘 해도 해야 되는 거면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하고 아 즐겁게 하고 이럴 때 주인들이 우리 그 회사 사장들이 좋아하죠. 어이 저 사람 다르네. 어? 아, 저 딴 사람 다 죽겠다 그러면서 일하는데 저 사람 뭔데 저렇게 막 신나서 일하지? 아. 여러분은 신나서 기뻐서 일하는 사람들,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결과들 때문에 감사하며 사람들, 감사도 습관입니다. 불평도 습관이에요. 불평 자꾸 하면 불평 선수가 돼요. 어차피 할 바에야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구원받고 거룩해지고 이렇게 좋은 습관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참 행복하게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시면서 꼭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